지난 16일 충남도는 윤봉길 의사 뮤지컬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뮤지컬 시연, 기자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선보인 뮤지컬 워치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가치로 이어나가기 위한 작품인데요. 워치는 오는 9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에서 첫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령 6도와 홍성 죽도를 연이어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지사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6도에서는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환경 개선과 관광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죽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운영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지난 18일 도는 상반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경기 둔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양 지사는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충남 지역 인구 고령화와 지역 성장,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